넘버스입니다. 1번 자리 정지석, 김규민, 비에나, 박승석, 진상원, 한선수, 정성민, 리베로입니다. 이 마수는 빅스톰, 김인혁, 조근호, 가빈, 최용석, 정준혁, 이호건, 김강영, 리베로입니다. 한국전력 김인혁의 서브로 전버스와 빅스톰의 1라운드 맞대결 시작됐습니다. 한선수의 첫 번째 속공 시도. 자, 뒤쪽에서 수비도 잡았습니다. 빠르게 반격 왼쪽 스파이크 약합니다. 본인 이겨내야 돼요. 네. 자, 정면으로 강한 서브였습니다. 오른쪽 가빈, 아, 비에나의 디그입니다. 그리고 제자리에서 박승석 밀어넣기. 아, 네터치. 네, 한국전력의 네터치 범실이 먼저 나왔습니다. 예. 아, 이 페이스라면 네, 네. 그렇죠. 아우. 아, 네. 또 서브 득점이에요. 연속 서브 득점의 안드레스 비게나 선수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도 한국전력은 대한항공의 서브를 얼마큼 버텨내느냐의 싸움인데. 네. 첫 경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던 가빈. 오른쪽입니다. 비게나. 자, 크게 바운드 됐습니다. 반격 기회는 한국전력 가빈 뜹니다. 아, 수비범이 넓어요. 괜찮아요. 오른쪽 비게나 반격. 직접 때립니다. 아, 최용석 판단이 그렇죠. 빨랐어요. 네. 네. 한 선수 올라갑니다. 각이 없죠. 어택커버하는 비에나. 공격이 될까요? 정지성 밀어넣습니다. 연타입니다. 한국전력의 최용석. 아, 엄청난 수비 이어지네요. 갑니다. 자, 이번에 막혔습니다. 오늘 경기 가장 긴 랠리 정지성. 코트 한쪽. 그러니까 지금 비에나 선수 수비하는 모습을 보면 길을 알고 간단 말이에요. 네, 전버스의 왼쪽 날개. 자, 한국전력 가빈. 자, 바운드 됐습니다. 유효블락으로 잡습니다. 이 속공에 진상은. 가빈 선수가 첫 경기보다는 네. 초반에 지금 몸이 상당히 무거워 보이거든요. 최용석의 강한 서브. 정성민 잘 받습니다. 왼쪽. 자, 따라갑니다. 수비됐고요. 빠르게 점프 토스. 오른쪽. 자, 가빈. 네. 싱글핸드 토스로 잘 빼줍니다. 잘 빼줍니다. 아, 들어왔어요. 김규민마저 서브 있습니다. 모든 서브를 다 지금 최우선 쪽으로 공략을 하는데 그게 너무 잘 먹혀들고 있죠. 네, 너무 빈곤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이거 인이에요. 네네. 네. 자, 여기서 네, 아, 들어오자마자 하나를 해주네요. 이태호. 네, 이태호. 자, 공격은 어렵네요. 만들어야죠. 유광우 선택. 정지석 득점. 여러 가지 수비력, 기본기, 연결 이런 동작들에 좀 차이가 나요. 네. 받고 올리고 손현정. 1세트 세트 포인트. 오늘 서브 득점이 있는 김규민 서브로 네. 서브로 끝냅니다. 김규민의 에이스로 1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첫 세트에만 서브 에이스 6개. 뭐 서브와 서브 리시브에서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힘을 쓸 수 없었던 1세트였죠.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잘 받아야죠. 속공. 자, 한 선수 비에나에게. 아, 한 선수 이번엔 짧게 넣습니다. 자, 가빈의 공격도 수비가 됐고요. 정지석 다시 돌아옵니다. 한 선수의 판단 속공. 네. 자, 엉켰어요. 네. 정지석과 비에나 6대7. 한 선수 따라갑니다. 비에나 공격. 자, 동점 기회는 한국전력 가빈 갑니다. 그렇죠. 네. 동점타. 자, 대한항공 조금 더 지금 긴장을 해야 돼요. 한국전력 가빈 선수 몸 풀려가거든요. 예. 자, 이제 뭐 플랫 서브는 거의 없습니다. 왼쪽 나갔어요. 네. 범실. 자,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실을 줄여야 됩니다. 자, 김인혁 서브로 하나 만들어야죠. 서브 좋아요. 반대편 길게 정지석 맞고 나갔습니다. 블락아웃 득점. 자, 가빈이 이제 후위로 빠졌고요. 아, 서브 득점이에요. 가빈 서브 득점. 네. 동점 서브 득점이 나왔습니다. 서브와 블로킹이 좋아졌다는 건데요. 또 들어가요. 아, 또 서브 득점 나오네요. 역전 서브 득점에 가빈 슈미트. 한 선수 잡고 오른쪽 비에나.
네, 블락아웃입니다. 자, 한 선수의 토스웍 속공입니다. 자, 수비하는 신으뜸, 반격 준비하는 까빈. 박승석 건져 올립니다. 한 선수 멀리 가서 비에나에게. 네. 대한항공의 범실. 그렇죠. 지금은 레프트 쪽으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한 선수. 자, 이호건 기다렸다가 빠르게 C로 가빈 뚫었습니다. 비에나보다 퀵 오픈의 비중은 적지만 네. 지금 아주 빠른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 서브. 조금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또 확인이 아마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인으로 판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 연속해서 인으로 판독이 됩니다. 아, 웬일입니까? 다시 넘어갔습니다. 자, 동점 기회는 전버스 공격! 아하, 네. 듀스로 갑니다. 아, 비에나의 여태 커버는 정말 대단했고요. 자, 다시 한번 한국전력 가빈! 자, 역전 기회는 전버스 정지석! 역전, 역전! 3포인트! 한 선수. 자, 위기의 한국전력 왼쪽 가빈! 자, 마무리가 네, 터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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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백시로 비에나! 앵글샷! 공지학 선수 혼자서 떠서는 지금 저 각도, 높이를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박승석! 자, 잘 받고 왼쪽입니다. 아, 좋아요. 네, 김인혁. 정지석! 네. 에이스입니다! 네. 에이스입니다! 야, 정말 에이스가 됐습니다. 이제. 에이스입니다! 네. 아, 자, 37대 36. 정지석! 소인이에요. 끝냅니다! 2세트 전버스! 결국은 1세트도 마찬가지고 2세트도 아주 좋은 내용이었지만 서브 한 방에 네. 무너지는 한국전력이었어요. 3세트 초반 분위기 넘겨주면 안 돼요. 네. 금방 처질 수 있습니다. 3세트입니다. 이해나. 네. 강 서브. 득점. 오늘 비에나도 지금 서브 에이스가 4개째거든요. 네. 정준혁의 높이가 뭐 국내 최고 아닙니까? 네, 높이는 있는 선수죠. 그렇죠. 먼 거리입니다. 아, 범실.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박정훈 선수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끊어줘야 돼요. 가빈. 자, 뒤쪽에서 받고 반격 준비 갑니다. 네, 네, 가빈 득점. 굉장히 좋죠. 그렇습니다. 자, 안우진, 강백호 두 선수가 지금 경기 보고 있고요. 아, 블로킹 득점 나옵니다. 아, 오늘 블로킹은 별로 없었는데 지금 나오네요. 원 블로킹 정도는 좀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짧게 넣습니다. 올라가면서 블로킹 셧다운. 비에나가 트리플 크라운인 것 같아요. 아, 트리플 크라운의 네. 비에나. 굉장히 헌신적인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속공. 좋아요. 자, 왼쪽 박승석. 가빈입니다. 정지석 오늘 57%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에나의 강 서브! 또 득점입니다. 제가 가스파리니보다 서브가 약하다고 한 거 들을 것 같아요. 오늘 서브 굉장히 좋네요. 가운데 보냈습니다. 백시로 가빈. 네, 이미 네터치 범실. 한 선수 다시 중앙. 네, 네. 커버 안 됐습니다. 블로킹 득점. 아, 얼마나 기다렸던 한국전력의 블로킹입니까? 네. 자, 마무리 안 됐고요. 빠르게 가까운 쪽 정지성 밀어칩니다. 길게 건넜습니다. 반격 기회는 한국전력. 아하. 네. 자, 유광호 받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터치아웃. 자, 오른쪽 길게 임동혁. 아, 성공이에요. 자, 지금도 공이 붙었고요. 정상적인 타이밍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 유광우, 누가? 임동혁! 끝내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가빈.
자, 정성민 받고 손현종 갑니다. 3대0 대한항공 개막 후 2연승을 질주합니다.